안녕하세요. 게임 직막 전문 겜노이입니다. 오늘은 그 건담 살라만더의 위협 요거를 많은 분들이 왜 엔딩까지 안 했어? 라고 물어보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친절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엔딩까지 그냥 가겠습니다. 수다나 떨면서요. 자, 묘한 높이로 안 맞나? 자, 이게 이 게임은 사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 오리지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쟁에서 파생됐던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은 오리진이라는 게 나와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함이나 이런 게 좀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게임은 사실 그런 게임은 아닌 거죠. 그 전에 이제 나오면서 아 이런 이야기도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수준입니다. 어? 아 나 이거 첫 스테이지에서 한 대도 안 맞는데 쪽팔리게 맞았어요? 2단점부터 가라. 그리고 좀 있으면 빨간 분이 오실 거예요. 오호! 타야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그 건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떤 시대 거야? 일단 퍽은 나왔는데 빨간번 그분은 무조건 때립니다. 죽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도 혹시나 싶어서 확인까지 해봤는데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단점은 손가락이 부러진다는 거죠. 연타를 하소 해가지고. 그래서 스테이지 3까지는 뭐 크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아주 그냥 연타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게임을 2인용을 하면은 게임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예전에 집중해서 할 때는 한 4까지는 별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스테이지들은 항상 그 뒤죠. 그럼 볼륨이 어느 정도 되냐? 아, 작지 않습니다. 이제 스테이지 8인가까지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히든 스테이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8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암으로 소위 하나 가지고 그냥 싹 죽이면 되는 게임이구나. 역시 연방의 하얀 악마 뭐 이렇게 보는데 뒤로 가면 난이도가 미친 듯이 보입니다. 오히려 초반은 좀 쉬운 거예요. 뛰어넘고 아 짧았어요. 이번에는 이제 점프할 겁니다. 오 그렇죠? 제트 스트리머 택 이놈 그딴 게 통하지 않습니다. 저거 타이밍 맞춰야 되는데 제가 매번 헷갈려요. 원래 저것도 안 맞았는데. 이게 반다이에서 아케이드 용으로 건담, 바주카는 초반에 지금 필요 없습니다. 그 초반에는 지금 무기로 충분합니다. 아니면은 좀 필요하면 3발이 정도? 우리는 3발이라 불렀는데, 이 무기가 그나마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요번 스테이지에서 3발이가 나왔으면 3발이를 썼을 텐데, 아쉽게도 3발이는 안 나왔으니 이 무기를 조져줍니다. 사실은 눈에서 보는 그 눈이라든 눈에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 공격만으로도 사실은 이 스테이지까지는 깨기 쉽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아시겠지만은 파건이 바다 속에서 싸우는 얘기 따위는 없습니다. 요게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이런 스테이지에서는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지에서는 보스를 때려잡기 위해서는 흡이 지금의 그냥 무기로 싸우는 게 좋습니다. 그죠? 물론 이게 설정상에 얘네들이 등장하는 건 맞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집에 조이스틱도 있고 한데 조이스틱이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패드도 시끄럽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까요? 조금 무서운 걸로 만들지. 가뜩이나 키보드 소리도 시끄럽다고 많이 혼나서 요즘에 소매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수다로 지금 오디오를
때우려고 노력 중이야. 이거 무조건 한 대로 맞으면 돼,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돌아서 피하고, 요거 피하고, 또 옵니다. 요거 피하고, 올라올 겁니다. 이거 집중 사격, 사격. 피하기 겁나 어렵죠? 그래서 얘한테 죽으면은, 보스전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 눈깔 사탕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아시죠? 눈에서 쏘는 총. 사실 머리에서 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 눈깔 사탕처럼. 저희 때는 그렇게 불렀어요. 눈깔 사탕. 아이고. 이거 한번 놓치면 이렇게 고생합니다. 잠깐 피해주시고, 데려가서. 아, 이거 안 맞을 수 있는 걸. 오, 망했다. 게임이 부족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안 될 때는 근접으로 뭐, 패야죠. 어? 뉴건담 방패. 이 뉴건담 방패 때문에 사람들이 뉴건담을 부를 수 있다. 요런. 헛된 희망. 게임은 그런 거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대해야지 뭐. 결국은 비비는 걸로 다 죽여야 됩니다. 방금께 저도 굉장히 피곤한데 방심했어요. 두 번 연속 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점이 무적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빠상 잘하죠? 빠상 빠상 최대한 빨리 죽입니다. 이 게임은 무조건 열리면은 근접으로 때려 부시면 돼요. 아유, 선발이, 미스. 하지만 선발이도 그렇게 좋진 않죠. 아, 여기서 이렇게 죽을 이유가 없는데. 가서. 여기는 그냥 들어가서 비비면 되죠. 이 게임의 근접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중에는 그냥 돈으로 보스전 밀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걸로 그냥 밀어요. 그러면 끝납니다. 쟤네들은, 씨. 덩치로도 맞고 총이... 어씨... 야, 나 되게 못하는데 오늘? 오늘 컨디션 제가 최근에 좀 아팠어요. 감기로. 코로나는 아니었습니다. 신기할 만큼 코로나는 잘 빗나갔어요.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거 이 게임은 아케이드용으로 돈으로 밀면은 사실 뭐 되는 게임이라 이런 식으로. 쉽죠? 마지막까지 또 푹신 못해요, 게임이. 죽습니다. 자, 스테이지가 2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1000포인트 터지면 다 울죠? 하, 필요 없는 방패.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왜냐면 저기 후방에서 맞는 데미지는 막아주진 않거든요. 그냥 전방 데미지만. 그리고 회복이 오히려 더 좋은데 어차피 동전으로 밀 거니까. 아 어 뭐야. 이런 재수 지뢰가 있습니다 밑에. 아 이건 웬 재수인가요. 아 이거 꼬이기 시작했는데? 옛날에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이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무기를 한번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럴 때 가장 많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정면에서 이렇게 딱 요 정도 거리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애들이 공격하기 전에 이렇게 바로 맞거든요. 너무 옛날에 많이 썼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그랬는데, 아이고. 우와. 옛날에 저 뒤에 서 있는 애들 어떻게 살리냐고 막 그런 것도 막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살릴 수 있네, 없네. 뭐 연출인데 살릴 수 있을 리가 없죠. 야, 안 돼! 부기를 줘야지. 망했어요. 제 손가락이 이제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빈차별로 쭉쭉쭉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정면에서 오는 건 맞고요. 방패로 막아도 데미지 됩니다. 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면에서 아예 적이 나올 때쯤에 액션하기 전에 죽여버리는 게 가장 빨라요.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 게임 쓸데없이 어렵습니다. 이게 피격 판정이 엄청 정확해서 그냥 잘못 살짝 난 피했을 것 같은데 아 그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야, 어쩔 수 없이 무기를 갈아타는 치산 황금발 플레이 알벤. 자 타고 올라가. 그분 안돼 안돼. 이걸로는 저게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데서는 좀 쓸모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눈 지금 피해고. 근접은 안 맞고. 그래서 서로 쏘는 거 보고 두 발 쏘고 세 발 쏘고 멈추죠. 그러면 이렇게 죽이면 돼요. 하러 맞고. 오씨 너한테 뭐야. 하필은 뭐 먹자마자 자꾸. 야 그래도 굉장히 뜬금없는 스페이스 셔틀이에요. 잘 생각해봅시다. 얘가 나올 이유가 없죠. 이렇게 안 생겼어요. 공격 타이밍 정말 뭐가 좋네요. 다른 애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문제야. 근데 데미지는 별로 안 나오는데 정면에서 막으면 저것도 이제 그죠? 오우 우리 캐퍼 선생님 아닙니까? 아이고 씨 2단 점프해야 되는데? 캐퍼 선생님 숙이면 돼요. 숙이면 돼요. 여기까지만 왔었어요. 오우씨 열받은 보다? 열받은 쫓아가서 비빈다. 와 이 튼튼한 거 보세요. 안 죽잖아. 왜 안 죽는지 모르는 거야. 아무리 그 어린 나이 생각해보면은 너무 안 죽거든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또 그 이러니 애기들 입장에서는 깰 수가 없죠. 내 방패가 아주 아작이 나고. 아 이게 말이 됩니까? SD 건담 배틀 얼라이언스에서 저놈 때려잡는 데는 1분도 안 걸리는데 지금 무려 13분입니다. 스테이지 3까지 깨는데 판넬 나오면 만세 불렀죠. 옛날에는 좋아요. 우주색 갑자기 우주세기로 갑니다. 폴로니로 가요. 이 개뜬금없는 정신. 이 판넬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소위 말하면 지 마음대로입니다. 적들이. 그리고 그나마 여기가 좀 편해요. 그나마 이게 좀 피하기 편하다고 해야 되나? 안 돼, 빨간 놈! 빨간 놈! 갑자기 제타 방패를 껴요, 그죠? 이 뜬금없는 전개. 그리고 아무리 봐도 우주형이 아닌 친구들이 날아다니는. 항상 피곤해요, 얘네들은. 그냥 지나치세요. 위험하다 싶어요. 어차피 또 옵니다. 누가 봐도 여기서 나와야지. 우주세기에 나와야 될 적이 아닌 애들이 나와요. 참 특이한 점들. 판넬에 넘치는 데미지. 이것 때문에
유건담을 고를 수 있네, 뭐, 왜, 말. 그때 당시 애들이 유건담이 뭔지 또잘 모르면서, 와, 이거부터 100배 센게 있다고, 막, 어? 총한 방에 죽는다고. 난 자기는 골랐다고. 뻥치고 싶거든요. 근데 믿었습니다, 그때는. 왠지 그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 안 돼! 우와. 대대. 어, 팠네. 팠네, 데미지가 좋습니다. 단타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사각을 커버해주기 때문에. 피디? 어휴.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 도망다니고 있어도 알아서 싸워주는 부분이 장점이죠. 이놈들 좀 그만 싸워.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혼자 살지만, 야, 가끔씩 이거 인용을 좀, 이런 거 인용을 해줄 사람을 좀 찾고 싶어. 이게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임들이 많잖아요. 옛날 고전 게임들은. 하, 그러면 오프라인 땡기죠. 아. 그러면, 야, 시청자 하나 꼬셔가지고 불러갖고 내가 이걸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다니까. 진짜라니까. 특히 막 이렇게 그 최근에 리버시티가 이제 2나 이렇게 그 열혈상복지 같은 게임 하고 있으면, 와, 이 인형 겁나 마렵거든요. 특히 옛날 게임들 하고 있으면 특히 저는 피파나 이런 것도 함께 해야 재밌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결하는 거라고. 콜론입니다. 우유. 장입니다, 장. 그분이 생각보다 빨리 가십니다. 이런 거에 데미지를 입어버린다니까요? 너무 억울하잖아. 떨어져! 나한테 왜 그래? 위험해요. 위험해요. 오, 이 우리 미쿠베센스가 마쿠베일까? 쿠베일까? 어휴, 그 선생님 생각났는데. 내가 오리진을 최근에 보면서, 어, 뭐야, 아이템도 안 주고 그냥 가면 어떡해요? 선생님. 아, 좋구나. 재타간. 이게, 건담 시리즈는 시드 그 전에 이제 1년 전쟁하고 뉴건담 나올 때까지가 진짜 황금기였던 것 같고, 시드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실험적인 게임, 실험적인 시도의 연속이었다고 봐요. 뭐, 지건담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개인적으로 지건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건담 같지가 않아요. 전형적인 파이팅 있는 여력물이잖아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그래서,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산발이 공중에 있는 적 제약이에요, 좋죠. 그러니까 요렇게 앞에서 아예 커버 쳐가지고 요렇게 죽여버려야지 게임이 좀 순탄해. 오이씨, 그냥 그리고 요즘에 수성의 마녀를, 아, 이게 언제 완결이 나나 싶어요.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에 몰아보려고. 감질만하게 한줄한줄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아, 보스입니다. 아, 어찌 나오죠? 오우. 사막에 가장 어울리는 선생님 등장. 애송이에게 실력이 뭔지 보여주시려고. 이게 근접을 상실해요. 무기가 생기면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부적 시간 짧은 거 보세요. 아유. 아이고. 안 죽어요. 역시 사막의 용자답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에스지건담 배틀 얼라이언스 시작하면 만날 수 있는 람바랄 선생님. 람바랄 중장이죠. 앞으로도 저 양반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산 양반이에요. 암호를 정말 그때 끊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죽였고 일이 커졌어요. 어휴 씨. 자, 바주카. 이 바주카를 잘안 쓰는 이유가 데미지는 좋은데 오. 우리 SD 건담 배틀 얼라이언스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 그 전설의 기체. 다리를 부셔버리겠다. 다리. 이 게임에서는 정안 되면 이렇게 돈으로 밀 때는 이런 식으로 밀어서 죽이는 겁니다. 자, 제발 좋은 거 나와라. 그래? 뭐이 정도면 할게요. 좋아요. 이제 슬슬 이제 가죠. 스테이지 5입니다. 딴, 딴, 딴. 콜로니죠. 여기를 사실은 그냥 일반 플레이로 여기까지 오는 게 정말 힘들 게임. 아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게임이 아무리 패턴을 외운다고 해서 이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피그 판정이 너무 정확해요. 압도적 피그 판정이. 살짝만 닿아도 진짜 요 보트 요 발끝만 살짝 닿아도 바로 터집니다. 이런 막 지뢰 두 개씩 깔아놓은 건 아니거든요.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오, 저거. 가자비 선생님은 뭐? 우리 차제 친구 중에 제 동생 중에 대만 친구가 있는데 사야예요. 사야. 근데 그 우리 세대 빠르신 분은 차아죠. 차아. 아, 그래서 제가 무식하게 자꾸 사아 그런 거 있고 혼났잖아요. 유저분들한테 왜 사라고 하세요? 사아입니다 저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죠. 아, 손가락이 아작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22분째 지금 버튼 연타기입니다. 엄지가 아작이 나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이걸 트리거, 버튼을 트리거로 했으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야, 옛날에 이 차?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방패.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낚인 거예요. 응? 이런 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야, 여기 숨겨진 캐릭터가 있어. 뭘 하면 바뀐대, 캐릭터가. 어? 위, 뭐, 캐릭터 셀렉트 할때 위, 아래, 위. 게임 캐릭터 셀렉터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비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집중사기야. 귀여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비빕니다. 어차피 방패였습니다. 이런 밸런스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최대한, 그렇죠. 최대한. 어휴, 떨어질 뻔했네. 그래도 원작과 비슷한 데로 가죠. 여기가 편하다니까, 지금. 빨간 씨. 세배 빠르신 분. 오, 드디어 나왔습니다. 죽어야 돼요. 왜냐면, 이때, 아, 나오네요. 이 굴복의 멋이 있나 보네. 도대체, 족보도 없는 이 무기는 도대체 뭘까요? 그냥 막싹 쓸어냅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반다이는, 그, 소위 말하면 자기네들이 하는 거니까. 그, 약간, 그런 거에 민감하진 않았나봐요. 안 돼, 미쳤나봐. 그러니까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무기가 등장합니다. 탔네. 아씨, 체력이 너무 없는데. 어쨌든, 최대한 버텨봅니다. 오케이. 바로. 그래서 못 죽일 적 같은 경우는, 그, 사선에 아예 안 서는 게 정답이에요. 처음엔 저게 뭔지 몰랐습니다.
어린아이는 그게 뭐야? 이러고 말했죠. 이게 거미줄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 뭔지 알겠네. 전자번호 그러니까 안된다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한 자리 지키고 오히려 나오는 애들 싹 쓸어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나이스 쳐요. 오를 때는 보다 적당히 자리 잡기. 어이 선생님 그런데다가 바둑카를 꼽아놓으면 어떡해. 안돼. 아 막 내적 같은 거 오세요. 차라리 죽을까? 죽고 바로 적어 먹을까? 게임이 어땠어. 그래서 어떤 건담들은 사실은 여기 실제 그냥 설계에만 있는 건담도 나오긴 해요. 그때 당시는 건담 이제 반다이 자체도 아 그냥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애들 막 등장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자기네들의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게 싹 정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시기에 어떤 건담, 어떤 모비슈트, 모비라머, 어떤 뭐 군 캐릭터 이런 게 나오는지가 다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런 개념이 약할 때 만났던 사이인 거죠. 이거 데미지가 아주 쏠쏠합니다. 이제 거의 보스 다 왔어요. 그래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사이코 건담. 어이구 뭐다? 일단 뭐다? 비빈다. 이걸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요거 쏠 때 요렇게 피하고 두 번째 패턴에 잘 보세요. 요렇게 피하면 됩니다. 괜찮죠? 근데 얘가 여기서 끝날 리가 없잖아요. 요! 패턴을 속이다니. 거짓말쟁이 못된 거짓말쟁이. 오씨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 이번엔 위로 쏠 거지. 여기 보십시오. 이런 짓거리 갑니다. 자 대신하죠. 방패가 없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 잡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좀 다르게 생겼는데? 원래 저렇게 안 생겼던 것 같은데? 자 다음 스테이지로 고고. 어쨌든 무렵지. 엔딩까지 지금 이제 28분이 좀 지나가고 있어요. 시작한지 빨리 눌러서 아무거나 나와라. 야 이거 걸리면은 진짜 그 애들끼리 오락실에서는 욕했어요. 왜 적당 걸 넣어놨습니까? 천점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줄 거면 10만 점을 주든가. 우주세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다. 기차가 어디로 해치고. 그게 건담 한창 재밌을 때 SD 건담 한창 할 때 그 OST 막 순위 같은 걸 좀 매기고 싶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주옥 같은 노래들이 라이센스로 다 공급되기 때문에 아주 그거 틀어놓고 있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저작권 오 마이 쉣. 아 저작권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상을 올려도 어떻게 수익화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게 가끔씩 아예 영상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오 마이 쉣 못하겠더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는 뭐 있나요? 저는 시드하고 데스티니 OST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작들도 있었는데 약간 그렇게 약간 하이 템포를 막 바바바박 갈겨주는 노래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엔딩곡도 좋았고 워낙 이제 제가 그거는 매주 나올 때마다 봤던 것 같아요. 막 키라가 막 죽거라 우는 장면 같은 거 막 이런 거 보면서 아 음악은 진짜 죽인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막 스트라이크 프리덤 처음에 딱 공개 이제 그러니까 프리덤 건담 박살 나고 나서 와 설마 바로 나올까 했는데 와 바로 그 다음 화에
스트라이크 풀점으로 나와갖고 개박 설레는데 개간지. 그래서 그때 막 미쳐가지고 완전 뭐 데스티니 뭐 그 건프라 다 사요. 막 미쳐가지고 정말 그 월급에 막 반 이상을 그 건프라에다 쏟아붓는 진짜입니다. 자, 여러분 판넬이 늘어나면 이 정도입니다. 최소 5개는 생겨야지 기분이 좋은데 이 게임 5개까지 모을 수가 없어요. 아, 물론 가능한 건 있습니다. 이 게임이 치트가 있거든요. 아, 오락실용 치트 말고 치트 파일로 해갖고 하면은 이제 한 대도 안 맞게 되는 거 하면은 판넬을 계속 모을 수 있죠. 그러면은 판넬로 화면을 꽉 채울 수 있습니다. 개수가 몇 개까지 제한되는지 모르겠지만 얻을 수 있는 개수를 생각하면은 아, 대략 못해도 한 열 몇 개는 될 것 같아요. 오호. 자, 지금 이제 31분은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OST들은 사실 저한테는 싹 재감성 경우는 아니었나봐요. 잘 안 먹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좋았던 게 이제 기동무투전 G건담 OST. 참 씨, 남자의 사운드입니다. 남자의 사운드. 아, 나 판넬 두 개 읽기가 너무 싫은데. 우와! 야씨, 야씨, 야씨.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100원을 달았어요. 지금은 오락실에서 더 하죠. 야, 이걸 어떻게. 이것도 사실 깨는 패턴이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와보진 않았어요. 아니가 아니죠. 단 한 번인가 왔을걸? 열받아서 1,000원인가 써갖고 왔을걸? 열판이죠. 열판이면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그것보다 좀 덜 썼죠. 5판은 했나? 6판은 그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니까 어린 나이에 한 번씩은 이렇게 분노가 터질 때 있잖아요. 그지 같은 게임 엔딩 본다고. 근데 몰랐던 거지, 이게. 지금이야 정보가 많으니까, 아, 어디까지 가면 되겠다. 어디까지 하면 대충 이제 견적이 손이 나왔는데, 그딴 게 없었죠. 그러니까 몰랐죠. 그래서 썼다가 이 스테이지에서 죽었죠. 이제 거의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무리 나오는 건담들이 그 초반부터 나왔던 건담들 모빌 수추하고 이런 애들이 쭈쭈쭈쭈 다 나오기 시작해요. 원래 옛날 게임들은 이렇게 우려먹기가 많았기 때문에 오지마 다행히 저 친구는 목숨을 구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성난 빙사벨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자꾸 귀여워. 지금 생각해보면은 SD 건담의 어떤 SD 형태가 지금 예전에 이제 SD 2등신 그 2등신에서 우리는 스몰 대가리를 불렀는데 슈퍼 디페르모?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런 쓰는 용어가 있대요. 예. 근데 지금은 5등신에 좀 많이 가깝게 바뀌었죠. 그렇게 해서 요즘 건프라가 새로 나오더라고요. 어, 이쁘던데요? SD 건담 배틀 얼라이언스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야, 사가지고 그 오, 드디어 오셨습니까 선생님? 오셨습니까? 어? 판넬이 갑자기? 아 우리 지용을 잡자마자 판넬이 생겼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바로 그렇죠. 자, 이 정도 피하지. 오직 기습적으로 나를. 어딨다, 이거. 어, 나는 연방의 하얀 악마. 어? 아무러고 모두를 죽일 거야. 그러고 있죠. 다 죽일 거야. 진짜야. 다 죽일 거야. 다 죽일 거야. 다 죽일 거야. 뭐야, 이거. 그런 도끼에서 떨어져.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드하고 데스티니 물론 데스티니가 워낙 명작이었죠. 아 지금 보면 데스티니 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 그나마 이제 마지막에 어쨌든 마무리를 좀 했으니까 좀 정리됐고 거기에 등장했던 기체들이 소위 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기존에
기존의 게임들과 확실히 다른, 기존의 건담들과 다른 어떤 차세대적인 이미지가 있었어요. 어, 얘는, 뭔데, 이렇게 떨어지면 죽는데. 아, 바보 같은데. 이게 무기 밸런스가 얼마나 안 좋은지 보이시죠? 이런 개판이 있었어요. 안 돼! 야무로소이! 와, 이 튼튼한.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돈으로 감당이 됐겠냐고. 안 됐죠. 그러니까 말들이 많았죠. 아케이드 게임들은 어쩔 수 없죠. 동전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때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한 1,000원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천 원, 이제 1,000원 가져가는 것 같은데 한 2,000원. 아유. 이게 웃기는 게 판정이 그지 같아가지고 걸립니다. 걸리면 통째로 없어져요. 바보 같은 적이에요. 그래도 예전에 이렇게 동전 넣어서 하면 그때 당시 뿌듯함이 있었다고요. 소울칼리버 한판 하면서 어? 시간 빨리 죽이기 같은 거 막 할 때 보면은 제가 그 스테이지 8까지 깨는데 인페르노까지 깨는데 최단 시간을 깼던 게 1분 10몇 초거든요. 물론 그 제 친구는 그거보다 더 독한 점이 있어서 무려 1분대 안으로 끊었습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알다성다. 아, 그 친구랑 이제 그 친구하고 그 혁준이란 친구였는데 장식이란 친구. 그 친구하고 이제 그거 하면서 소울칼리버 막 우리 맨날 빨리 하는 거 서로 대결하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자주 갔던 오락실에 겁나 소카를 잘하는 어떤 직장인 같은 아저씨?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 시간 낮에 오락실에 있었을까 그 양반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양반이 있었어요. 잘생겼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약간 간지나게 생겼어요. 그냥 오락실에 어울리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소울칼리버를 겁나 잘하는 거예요. 와, 우리 막 돌아가면서 그 아저씨랑 싸웠거든요. 그 아저씨가 잘했던 게 나이트메어. 와, 미치게 사람 막 괴롭히는데. 안 돼! 그렇지. 맞더라도 안 먹어야죠. 이걸 가져간다. 오씨,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었는데? 판정 진짜? 그니까 그때 막 그렇게 소울칼리버를 하고 있었어. 소칼, 그래서 그 막 부산이고 뭐고 원정 다니면서 소울칼리버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거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면 알바도 하고 있었고 막 이런 상황이라 100원 정도는 뭐 사실 그렇게 막 아픔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고 씨, 와, 나 이거는 여기까지는 처음 오는데? 오씨,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아, 치사해. 그때 당시는 그래서 1,000원까지 썼는데 이게 끝이 안 보이니까 포기했거든요. 아, 이제 거의 끝인 것 같은데? 오, 뭐야? 화살인가요? 어? 아닌데? 뭐 이상하게 생겼는데? 왜 그따위로 생겼지? 뭐 정체가 뭐야? 얘는 뭐죠? 나 얘 처음 보는데? 아, 뭐야? 아니, 거기서 변신을...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다리멍댕이다. 다리멍댕이 제가 끈질러드리겠습니다. 와, 얘 튼튼한 거 보세요. 선생님의 다리멍댕이 제가 아이고, 와, 한 대 맞는데 어이구 씨, 조합법칙 같은데요? 얘 패턴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와, 씨, 빨리 당기네. 오, 얘, 드디어 지금 하루가 등장해서 무슨 뭘 하겠다고. 아이, 판넬, 이놈의 판넬. 우와, 좋아. 얘는 데미지도 심지어 입지도 않아요. 와, 이 사기 같은 놈들. 야, 우리 판넬도 뭐 좀 해봐. 쟤를 맞추려고 하면은 쟤가 좀 이쪽으로 와줘야 되는데. 아씨, 너무한 거 아니야? 쟤는 데미지를 안 입고. 오케이. 자, 하루는 지 혼자 떨어지고. 오, 왜? 왜? 너 데미지를 어떻게 주는 건데?
동일해? 이제 갑옷이 날라갔어요? 아, 왜 그렇게 오는데? 와, 넘어간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넘어요. 뭐, 씨, 갑옷에 끼면 누적이네? 그럼 이제 때리면 되겠죠? 선생님, 넘어요. 오, 씨, 갑옷 진짜. 빨리 똥 한번 쏘세요. 오! 야, 이건 어떻게 피해? 너무한 거 아니야? 양심이 없네, 이 게임. 야, 양심이 너무 없네. 양심이 없어, 양심이. 오예. 그래도 조금 쉽게 깬 것 같아. 캐퍼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크기가. 그래도 캐퍼는 간지죠. SD 건담 배틀 얼라이언스에서 너무, 아우, 뭐야, 이거 또 안 끝났어? 야, 마지막까지 방심 못하게 만드네. 자, 갑시다. 헐, who are you? 알 거 없다. 아, 이게 한글화가 안 돼 있으니까 알 수 없네. 어쨌든, 뭐 저런 건담이 있죠? 커맨더 건담인가? 그럴 리가 없잖아. 커맨더 건담 따로 있는데. 어쨌든 별나게 생겼어요. 오! 역시 배신자 각이었어요. 말 안 듣는 건담에게 맴매를. 바로 맞짱인가요? 오, 그러네. 선생님. 죽여버렸어요. 사실 이게 여기서 뭐 진엔딩하고 그 일반 엔딩으로 그냥 가는 루트가 이건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안 죽였어야 되나? 아, 이거 억지로 죽여버렸네. 실수네. 아, 이건, 야, 이게 마지막 엔딩이 좀 궁금하긴 한데, 이거 언제 가냐, 엔딩까지. 다시. 40분 걸렸어요. 그래픽 디자인하고 만드신 분들 이제. 야, 오락실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개발자 숫자 보세요. 요즘에는 여기 한번 나오면 개발자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마지막 엔딩이 찝찝하네. 에이. 좀 파악해볼 걸 그랬어요. AA가 기본이죠. 어쨌든 오늘 그 엔딩까지 한번 쭉 달려갔는데요. 또 다른 비밀 엔딩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